세계적인 석학으로 올해 95세인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생애 마지막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몰트만 박사의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희망의 신학을 비롯해 수많은 명절을 남긴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신간 나는 영생을 믿는다를 출간했습니다. 저자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저서라고 선언한 이 책은 자신의 머자는 죽음을 예견한 저자가 죽음과 생명, 영생에 관해 묵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책을 쓴 목적을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충만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준비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책은 죽음 후에도 생명은 존재하는가와 영원한 생명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묻고 싶은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린교회 담임 김남준 목사의 신간 염려에 관하여입니다. 저자는 염려로 신음하는 시대를 향해 그대는 엄숙하도록 존귀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합니다. 책은 염려하지 말라와 의미 있게 살라 크게 두 부로 나누어 구성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이유와 지혜들을 소개하고 염려하는 대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책의 각 장에는 저자의 해당 설교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실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이복규 교수가 교회에서 쓰는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잡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는 5년 전 발간된 저자의 책 교회에서 쓰는 말과 글 이렇게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들을 지적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당한 표현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준비 찬송 대신 예배 전 찬송,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시간 대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사용할 것 등을 권면합니다. 책은 예배 진행 때 쓰는 말과 기도할 때 쓰는 말, 설교할 때 쓰는 말과 예식에서 쓰는 말 등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신앙 언어들을 구분해 바로잡고 있습니다. 부록으로 한국어의 특징을 비롯해 글쓰기의 절차와 과정, 기독교 예식 예문 등을 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